그런데 미국보다 하다가 사실이 고등학교에서 국립으로 만화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특성학과 포함해서 대학교에 있고 그래서 내일 또 내일 추자도라는 곳에
출장을 가보신 분. 제주 시에서 이쪽으로 목포 쪽으로 한 시간 그 페리 타고 가면 이제 거기 출자도 올레길 거기도 올레길인데 사실 강의보다도 강의 때문에 강의 때문에 가는 건다면은 강의는 뒷전이고 거래 생각에 우선 가는 게 좀 설렙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레길을 뭐 어떤 분들은 뭐 인증을 다 찍는다고 그러더라고요. 25수인가 했는데 그 아이 뮤직인가 그런데 저도 한번 노래 도전해 볼까. 오늘 네, 제가 양광복 선생님 제가 알고 학생도 뭐 강의가 짜인게 이렇게 잘 알고 저는 그 중에서 선생님들께 네, 아이들의 낯선 경 아니 배경 그 부분 제가 말씀드렸고 컴퓨터실에서는 어떻게 하면 애들이 낯설게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수업이 재밌으면 되는데 어떤 수업이 재밌는 수업인가 그걸 소개해드리려고 여기 아주 감사합니다. 우선 명함을 드렸죠. 네. 명함은 편집조사 무슨 명함이 필요할까 2004년도에 자연고등학교 있을 때 그냥 종이로 칼라로 출력해서 종이로 그래서 애들 두 장씩 주고 그다음에 한 장은 너희 지갑에 넣어놓고 한 장은 엄마 갖다 드려라 그랬거든요. 한국어 총회 3월 20몇 지난 한국어 총회에 오셨던 저는 한국어 총회에 상당하신 기억이 났습니다. 같이한 애들을 서포트하는데 담임보다는 누가 우선이냐? 담임보다는 엄마가 한숨이니까 그렇죠? 학원 종일 마치고 어머니 일어나러 가는데 한 분 어머니가 다가오시더니 3월 2일 날 담임에게 명함을 받은 학부모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런 명함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종이 유출을 못하는데 그렇게까지 이렇게 방문해 주시니까 다운했지만 입장 바꾸러 생각해보니까 아 그럴 수 있겠다. 담임이 명함을 준다는 것은 학부모로서 어떤 의미인지 나는 정신 거, 나는 학부모니까 뭐 하고 싶다. 소통을 하고 싶다. 적어도 내가 전화를 해도 없고 내가 문자를 넣어도 우리 담임은 불편해하지는 않겠다.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명함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선생님들 거기 내로 맨 뒤에 숫자 빼고 카페 네이버닷컴 슬래시하고 KETC 여기 가서 명함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명함.
때 만들었어요. 2021 산 빼고 KBT21산 여기다 줘서 왼쪽에 내가 명함 이렇게 치시면 제 명함을 한글 파일로 올려놨어요. 얘네들도 10년 뒤에 자기 꿈을 목표로 해서 명함을 이렇게 만들어나가는 숙제입니다. 그래서 숙제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한 거고, 여기 보시면 많이 나오죠? 꿈 명함 만들기 첫 시간 영어 수행이에요. 꿈 명함 만들기가 영어 선생님 영어 이렇게 많이 볼 때 교사도 명함이 없으면서 애들도 영어 명함을 들여서 하는데, 그래서 3월 첫 수행을 이렇게 하면 이게 굉장한 히트작이 돼요. 3월에 되게 서로 궁금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궁금하니까 자기적으로 빨리 드러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점수 없어도 가능한 수행입니다. 여기 교사명함 2012 여기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여기 카페 자리자를 교사명함 2012 담임명함 2012 여기 파일 처음에 이거를 KBT20 코리아 인글리시 티처 21세기 이렇듯이 여기서 교사명함을 2012 여기서 한글 파일이에요. 한글 파일이니까 편집 눌러서 찾아봤더니 연봉고 대신에 연파연고, 연봉교사 대신에 국어교사 이름 요거 복사해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보시면 명함을 굉장히 그렇군. 애들에게 나눠주는 거라 오늘은 네, 영어 선생님들은 캔디시블닷컴을 알아두시면 여기 가서 검색하면 영어에 관한 정보가 원하는 정도의 한 90%가 있을 거예요. 게시글이 만 개가 넘습니다. 여기 사진을 왜 넣냐? 이거는 어머니들께서, 학부모님께서 교무실에 왔을 때 와가지고 송영호 선생님이세요? 이러지 않고 송영호 선생님이시죠? 라고 알아보시고 쉽게 말씀하시라고 그거를 위한 내려입니다. 뭐 주소는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영어 숙제를 내려고 애들에게 영문 주소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제 주소를 바꿉니다. 명함에 관해서 궁금하신 거 그냥 찾아봐보기 하세요. 그리고 더 센스 있는 명함을 원하신다 그러면 인터넷에 명함 온라인으로 주문한 서식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뭐 여기다 원래 정보를 넣으려고 한 거거든요. 영어 수행평가를 위해서 정보를 여기다 니네들 모토, 니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좌우명을 영어로 써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치식을 의도된 내용입니다. 명함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그 다음에 선생님들 카톡을 열어보세요.
두세 시간이면 끝나지만 카톡으로 선생님들을 정퇴하실 때까지 엄청난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카톡입니다. 카톡에서 이 맨 왼쪽에 사람을 눌러주세요. 친구를 눌러주시고 친구를 눌러주시면 오른쪽 위에 또 다른 하얀색 사람이 나와요. 하얀색. 찾으셨어요? 여기 맨 왼쪽을 누르시면 그 다음에 오른쪽 위로 사람이 나오는데 그걸 누르시는 거예요. 거기에 눌러서 맨 위 칸에다가 ICT SONG를 지워줬습니다. 네. ICT SONG를 해서 찾으시면 제 얼굴이 나올 거예요. 그죠? 네, 이걸 눌러서 친구 추가하고 저에게 과목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과목만 말씀해 주시면 국어 선생님들은 국어방에, 수학 선생님들은 수학방, 보건 선생님은 보건방, 특수 선생님은 특수방 다 있어요.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과목은 다 있어요. 농공 과목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농공 그런 과목도 있어요. 농업, 공업, 네. 다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그러면 제가 일바로 보내주신 분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품이냐? 이런 상품입니다. 그리고 명파용품 고민 첫 번째가 뭐냐? 애들 청소시키기가 힘들어요. 야. 청소시키는 문제 간단하게 해결해요. 뭘까요? 애들 책상마다 다 하나씩 걸려있어. 왜 걸려있을까요? 자기 책상 밑에 자기가 하는 거야. 이게 이 잘못 샀어요. 2,000원짜리를 원래 1,000원짜리가 있어요. 매일매일 쓰면 1,000원짜리도 충분해. 그래서 여기다가 이게 그 천원중학교에 미술 선생님이 원래 이거 미술 그 지우개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미술 선생님이니까 그 아이디어를 내신 거야. 아, 내가 청소를 애들이 이미 감독한 일이 아니고 학급비 나오죠 학급비. 조금 애매한데. 아, 네. 그 학급비 나오는 거 가지고 이걸 천원 한해서 네임밴드로 이름을 써줘서 이렇게 걸어놓고. 그러니까 이 반은 청소 시간이 없어. 따로 없어. 그냥 주번이 맨 앞에와 맨 뒤만 이렇게 재미로 다 상품 드리려고 아직 안 받으시고 왔다. 어느 선생님 오빠인가? 알맹이 선생님? 알맹이 같은데? 알지워라. 알비가 아니에요. 네. 이 상품들은 어디 가면 다 있어요. 네, 길건방 저기 가면 있어요. 길건방 저쪽에 보면 다 있어요. 천원짜리. 생명과학. 예, 정우정, 홍정민, 이빨. 윤진아 선생님, 삼박. 다 있어요. 미술. 다 있어요. 홍지수 선생님, 과목. 사서 선생님. 이 사서 선생님들 방 따로 있을 거예요. 그저기죠. 이덕주 선생님이라고 거기 다 들어가 계시나요? 아, 그렇구나. 네. 지금은 엄청난 양의 정보들이 지금 시즌이 영화의 경우는 이거 부분 점수 줘야 되나? 이 질문을 지금 막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이거는 일단 학급 기본함이에요. 여기 처음에는 그냥 사물함 빈에다가 그냥 그 애들 필요한 물건을 여기다 넣어놨던 건데 6월달에 뒤져 들어가지고
교무실에서 나오는 그 교사의 캐비닛에서 나오더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학습 뒷부분을 한으로 해놨거든요. 여기 보시면, 사실 이것을 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이 A4용 특강이에요. 애들이 학업비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교무실에 와서 선생님 A4용 한 장만 주세요. 달라고도 못하고 빌려주세요. 아니, 그러시냐? 학급비가 있는데, 그러지 말자. 이거 이래봐야 6천 원이면, 6천 원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그거 다 하고. 또, 애들은 이상하게 옆에 깎는 걸 좋아하대요. 그래서, 이 옆에 깎는 거는 제가 안 하고, 벼룩시장에서 학급비요. 2천 원에 애들한테 샀어요. 이렇게, 뭐, 청소, 소재하는 거, 스테이플러. 저 뒤에 있는 거, 노란이요. 저게 뭘까요? 조금 뒤에 마이크가 치시면 돼요. 세제. 네, 세제, 세제 비슷한데. 드라이 샴푸. 드라이. 저기 이거 이거 지우는 거예요. 지우는 거 아니고. 드라이 샴푸. 이거 아니고. 치아. 렌즈 지우는 세제. 치아? 치아. 너무 예예. 계속 수준 듯이 들어가 있는 세제. 이게 남. 여학교에 필요 없어. 남녀 공학에서 남자애들이 체육하고 나면 너무 힘. 탈취. 여자애들 선생님, 남자애들 다른 데서 너무나 내. 학급비로 살아. 그러니까 학급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는 이랬어요. 학급 10만 원이 나오면 그거를 제가 쓸 수 있는 저는 문화상품권을 애들이 상품으로 잘 써요. 아예 행정실도 업무가 너무 복잡하고 우리들 디파인 하기 복잡하니까 그냥 10만 원을 의상 다 사버려요. 내가 이거 학급비로 썼다고 해놓고 10만 원을 총무팀장에게 주는 거예요. 1인분의 총무팀장에게 주면 그거 가지고 회장 부회장 셋이 총무팀장이 합의해서 이런 상품, 그런 학급 기금을 그걸 구입해서 쓰도록 하는 거예요. 요거는 매직 스펀지인데 이렇게 나눠져요. 한 개씩 뜯어져. 이거는 애들 뭐 지각한 애들이라든지 공사하던 시킬 때 종이컵에 문양을 사고 이거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상 네 개 딱 하나 이렇게 아 그리고 공사하던 시키시라고 준비해서 요거 볼까? 별 통인데, 플라스틱 통인데. 네? 요, 파란색 요만큼만 보이는 거죠. 요 반지머리를 선물을. 학급 기쁨이에요, 이것도. 얘들 단추 떨어지면 달라. 네. 힌트. 렌즈 끼는 학생이 있으면 아, 내 세정제 정답입니다. 아, 그러니까 교실에 오면 별로 이게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우리 자기 우리 교실에 오면 다 있어. 우리 집에는 없어도 우리 교실에는 다 있어. 그래서 애들이 학교 오는 자체를 내 교실에 있는 자체를 애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더울 땐 아이스트레이가 참 좋은 상품인데 그게 뭐죠? 아이스트레이 가시면 아이스트레이가 이제 그게 뚜껑이 있어. 그래서 이 돈 안 드는 상품이에요. 얼음 물 이렇게 냉동실에 넣어서 얼려. 그래서 더울 때 교실에 들어가서 수행평가 다른 사람 하나씩 먹어라. 그러면 아이스크림보다 한다고 사치 떠넘어가면 아이스크림 뜻이요. 이게 싫어. 네. 오늘 선생님들께서 연파 선생님들의 오늘의 고민을 다 쓰시지 않으셨을 것 같고 이런 고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특별교육 청소와 교실 청소 시키는 게
뭔가 다른 공부를 하고 있느냐, 다른 공부를 할까? 노골적으로 표현하여 아유 얄미워, 내내 떠드는 아이, 수준의 격차가 큰데 엎드려 자는 애, 훈육하게 따는 애, 형성되는 것 이런 걸 기억하는데 이런 것은 지금 생각을 아, 퀴즈 드릴게요. 카톡방에 역바이오에서 가장 카톡친구가 많은 선생님께 제가 이 수성사연편을 질문으로 드렸습니다. 저는 이 수성사연편을 학교 기쁨으로 놔둬요. 그래서 시험 볼 때 대여해줘. 시험 볼 때 대여해주고 시험 대상을 걷고 내 카톡친구는 300명 넘는다. 선들 300명! 오, 한 분이네. 400명! 397. 선생님은? 397.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아, 네. 그러면. 네? 308명 탐파. 397명 탐파. 선생님, 얼마? 몇 명? 어, 사도 너무 이빠다. 알겠어요. 그리고. 지금 이 선생님께서 사업에서 자기가 사업 중을 많이 늦었다 이거야. 지금 얘기했잖아.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학생을 그 여고에서는 엄청나게 칭찬해 주셔야 돼요. 네, 늦었지만 이렇게 아니면 여학생들이 그 여학생의 학교 공격은 거의 다 뭐다? 두 글자. 왕따 혹은 뒷따 왕따 혹은 뒷따는 왜 근데 여학생들이 왜 왕따 혹은 뒷따로 공격을 행사하냐? 앞에서 얘기를 못해요. 앞에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 아주 어릴 때부터 여자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얌전하다고 하는 그 칭찬을 잘못한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사회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과연 얌전하다는 말이 사람에게 써야 될 칭찬인가? 얌전하니까 자기 표현을 잘못해요. 이렇게 자기 표현을 하면 나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점점 여자애들이 자기 표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 의견이 아니고 소녀들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쓴 저자의 의견입니다. 소녀들의 심리학 그 책에서 이제 여자들 여학생들에게 그런 칭찬하지 말자. 사실 남자는 안 돼. 지금 세상에서 남편한테도 제대로 따질 줄 알아야 돼. 시어머니한테도 그걸 끙끙 앓고 살면 안 돼. 제대로 제대로 내가 속속으로 슬펐다는 걸 전달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용기를 내주신 선생님께 다 박수를 쳐드릴게요. 우리가 더군다나 까칠한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또 그럴 때 사실은 상처 살짝 받지 비지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라도 아이들이 그런 행동할 때 적극적으로 포용해 주셔요. 그래서 적어줘. 우리 반에서 절대 무엇은 용납 안 된다. 뒷담은 용납이 안 된다. 이거를 학교폭력 예방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이제 그렇죠. 제가 문상을 자주 쓴다고 했잖아요. 병풍으로 걸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여러분 선생님 세 가지 안 할 겁니다. 그 중 하나가 뒷담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학부모님께 여러분들의 험담을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두려운 약속입니다. 그런 약속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험담을 선생님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이 얘기. 애들은 입을 다셔. 야, 이거 땡자 없다 이거. 언젠가 생기겠다 이제. 근데 제 교직동생 딱 한 번 걸려들었어. 어제는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엄마하고 통화했다가 선생님 이거 뒷담에 담겨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
제가 뒷담을 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인상하고 쇼킹하고 저는 칠레이너는 굉장히 1300, 국어가 된대요. 1200, 1250, 교만가 국어가는 그냥 차서 두 번째 방이 1인 친구, 2인 친구이면 몇 명일까요? 네? 어, 어떻게 하셨어? 네? 어디? 어디서? 헐! 아, 예, 탁월한 검색입니다. 지금 지식정보 시대에는 검색이 지능이에요. 그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티슈. 네. 제가, 제 카톡 친구가 오늘 현재 몇 명? 네, 저희 카톡 친구가 9,617명이에요. 근데 지금 카톡방에 있는 선생님들을 제가 추가를 저는 실제로 저와 소통되는 선생님들은 한 2만 명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추가를 두려워서 막힐까 선생님들은 핸드일 거예요. 추가를 해버리면 근데 왜 9,617명이냐? 저를 거쳐간 제자들, 저를 거쳐간 모든 사람들을 제가 지휘자. 왜? 좀 이따가 갑니다. 이 현 재학생들의 멘토를 해주시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진도주도라는 게 한계가 있어. 뭐 내가 만화를 그리기 엄청 좋아하는 애가 있어. 근데 제가 뭐 만화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 그럴 때 만약 시험역에서 활동하는 졸업생들 있잖아. 다 보컬이 되고 싶어요. 가수고 내가 제가 보컬 가수에 대한 아는 게 있나. 근데 지금 보컬을 양성하는 또 내 이 친구가 있어요. 그럼 걔하고 또 노래를 부르죠. 그래서 지금 말로 보면 생각하죠. 그리고 애들 꼼짝 못하는 방법이 아이들에게 자기 꿈의 멘토가 될 사람을 소개해주면 절대 애를 단련하지 못합니다. 왜냐?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담임을 하신다면 저는 다 클럽한 관계를 다 복원하셔서 그 멘토의 그룹도 만들어주시면 삶의 교직으로서 삶이 질이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두 가지. 소녀들의 심리학 상당히 난해합니다. 굉장히 철학적으로 난해한데 그걸 2년이 지나서 더 깨달았어.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별거 아니다. 여학생들이 어떻게 하나?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표현하게 하라요. 손절을 내십니다. 그러면 집단방가가 사라집니다. 남자 선생님들은 남자아이 여자아이를 꼭 한번 읽어봐 주시고 여자애들이 이미 지금 계신 경력으로 볼 때는 다 파악을 하시겠습니다만 여자애들은 한 특징이 좀 있어가지고요. 여자애들은 남자 선생님이 정색하고 뭘 얘기하면 애들이 뭘 다 해줘. 아무것도 기억을 못해. 청각이 워낙 발달해서 여자애들은 남자애들은 귀목을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시청구 시키는 방법 8,400번? 아, 선생님도 같은 화면 보고 계신 거죠? 8,400번을
네, 몰라지. 8,400 보이네요. 여기 이제 창조 지도에 여기 세 가지 기록을 볼게요. 지원 활동 우수학생 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 지원 활동을 우수하게 하면 어떻게 생활기록부에 기록할까요? 직업 동료 평가 후에도 모른다. 직업 자율 신청도 모르고 특별교육 점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는 이 영화 선생님들이 고민되는 정리한 거예요. 이거 처음 어제 그제 정리한 거예요.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번 평가는 무엇이고 주번 자율 신청은 뭐고 그런가 우리가 이 한 장에 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 반의 달력의 하나의 2학기 달력 2학기 달력인데 위에 뭐라고 써있나요? 집보다 편한 도시 제가 도시 애들 그 목표를 그렇게 잡고 있어요. 이게 집에 넣어서 우리 교실에 가능한가? 이렇게 실제로 제가 여기 주번 자율 신청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보통 선생님들 주번하는데 가나다 순으로 하세요? 하파타 순으로 하세요? 가나다 순은 하파타 순 가나다 순 나는 하파타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김씨 강씨 애들이 3월에 짜증을 내는 거야. 왜 나는 첫날 주번을 3월부터 추운데 해야 되는 거야? 왜 짜증을 내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또 황씨를 시켰다. 근데 어차피 이게 또 그런 거야. 또 황씨는 또 왜 무슨 죄야? 그거 이해의 방법을 시키시는 분? 죄는 날짜를 줄여줘야 돼. 아, 청소할 때. 청소할 질량이 많아. 그렇지. 3월에는 많으니까. 누구야? 저는 이게 주번을 니네들 마음대로 골라서 이렇게 달력을 했고 여기 보시면 삐뚤빼뚤 글씨 쓰인 거 있죠? 이게 지네들이 주번을 신청한 거예요. 지네들이 원하는 날. 근데 자기들이 원하는 날 주번을 신청하고서 뿅! 다시 일어났어요. 도망가는 애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조금만 더 생각해보세요. 이게 놀라운 변화인데 이 상황에 이렇게 두 명씩 신청합니다. 힌트 두 명씩 신청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누구랑 같이 하고 싶겠어요? 친한 애들이랑 신청하는 거야. 오, 요게 매력이더라고. 저는 전혀 그 예상치 못하는 거예요. 가장 친한 친구랑 주번을 하게 되니까 도망을 갈래야 갈 수가 없고 두 번째 만약에 혹시 깜빡 잊고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너 오늘 가 내가 다 할게 어 요런 아는다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 감독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숫자가 보이시는 숫자. 네. 네, 숫자. 이게 주번 동료 평가입니다. 주번 활동이 끝나면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절반은 2인 2역의 선거관리위원장이 있어요. 그 친구가 여기 있는 투표용지 주번 동료 평가표 요거를 제가 인쇄를 2년 뒤에다 인쇄를 잔뜩 계속 잘라주면 이만큼 줘. 그러면 그 아이가 주번 동료 평가표를 월요일에 나눠주고 그거로 걷어서 바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평가표 날로먹는 청소수죠. 거창하죠?
이건 일반 극본은 주권평가 특별 선거가 일면 그냥 도량도 찍어요. 도량도 찍고 인기투표 아니지 지난주 총선한 때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지난주 주권 아이들의 이름이 없죠? 주권 이름이 들어가 있으면 인기투표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냥 지난주 우리만 총선한 때만 생각해라. 가급적이 그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보는 평가와 거의 유사하게 우리가 5점, 4점 베스트 배터리 소소 월드워스 영어 선택자 요즘 뭐 어려운 거 책 읽는 거야 영어 그런 애들이 체크하면 시간 별로 안 걸려요. 5점짜리, 4점짜리, 3점짜리, 2점짜리 이렇게 불과 5분 정도면 평가가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이 선거관리위원장이 여기다가 점수를 적어. 근데 첫 번째, 첫 주에 얘네들은 5.12가 나와서 왜 5.12가 어떻게 나와? 5점 만점이지. 자, 요건 왜 그러냐? 아까 선생님께서 타월에 총선을 죽여준다고 하시는데 이게 보면 학사 일정을 보면 어떤 날은 하루만 나오는 날이 있어. 수련회가. 그죠? 어떤 데는 일주일 다 하고. 그러면 억울하지 않나요? 그래서 여기서 또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지. 어떤 제도를 들었냐? 하루당 0.1점씩. 가산점. 세심하죠? 이게 아, 그 담임은 진짜 이렇게 이 저번에 아기자기했다니까 이런 점에서 이런 점이 애들하고 소통을 하는 게 그래서 얘가 5점 1.2점이 나온 이유는 바로 그거 0.1점씩 가산점을 줬고 첫째 주에 이 첫째 주가 3일밖에 안 되는데 5.1이야. 아, 얘네들은 회사 부회장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워낙 성실한 애들이고 그래서 첫째 주를 안 하려고 하잖아. 또 생활비 요구에 이런 데또 저는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두 개의 학생들을 훈육할 수 있는 두 개의 무기가 있는데 하나는 선도 규정. 근데 선도 규정보다 100배 강력한 게 고등학교의 경우는 뭐다? 생활비도. 이걸 생각해보면 저거 좀 돼. 뭐라고 적냐? 뭐라고 적는지? 근데 이런 것들이 여기 지금 뭐 학생부 종합전형 유선생님께서 강의를 하시는데요. 근데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굉장한 강세를 보여요. 왜냐? 입학사정관이 혹시 무서워. 야, 작년 학교는 입학사정관 주거나 학교에 대해서 동료평가를 한다? 사실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 1년 중에 제일 싫은 날이 언제냐? 우리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1년 중에 제일 싫은 날이 언제예요? 1년 중에 제일 지긋지긋한 날. 네? 수능을 못 쓰는 날. 수능 시험 보는 날. 감독하는 날. 근데 이 대학교 입학사정관들은 어느 날 제일 싫어? 이 면접 시험 보는 날 제일 싫어. 제 상대가 상대 입학사정관을 보는데 진짜 싫은 게 그 왜
성대 정보로는 이 사람이 없고 어때? 천편일률이야. 다 지각이 있어 없어? 사무지가 없어. 그러니까 뭘 물어보려도 물어볼 게 없는 거야. 200명 걸려야 되시나. 그런데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씨 묻는 거죠. 헐. 교수가 질문하는 거야. 교수가 질문하면 완전 맞는 거야. 이런 완전 뻘이를 그래서 저는 아예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고서 청소 감독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졌어요. 오히려 애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이런 식으로 다른 학교에 강의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머니에 저기 앞에랑 맨 뒤에 탈 때 저는 얘들아 선생님이 오늘 출장을 가야 돼서 청소를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해. 더 이상 감독님으로 이것을 볼 필요가 없게 내가 도와주는 시간이라면 나도 도와줄게.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이제 주머니에 있는 수거에다가 제가 빠가로 옮겼습니다. 그건 제 눈. 그걸 보니까 이게 그 학원이 애기들 소극장인 것 같아. 다음에 특별구역 청소는 특별구역 청소는 지금 이제 교실하고 멀리 있을 때가 문제죠. 근데 교실하고 멀지 않으면 저는 그 저가 이제 영어 교과실인데 영어 교과실에서 애들 수국자에게 선생님은 애들 수국자 몇 달 알고 계시나요? 학비 지원받는 거예요. 네, 저는 그냥 우연을 가장하여 그 아이들에게 수업 끝나면 청소시키고 용돈식으로 550원 줬어요. 근데 걔들이 이 생각 저는 그때 중간에 있을 때 다녀오면서 그랬는데 애들이 그 500원을 너무 감사하게 여기는 거야. 그래봐야 한 달, 일주일 한 달에 봐야 매천은 뭐 만 원이나 될까 말까 한데 저는 이 별로 장학생이다 이렇게 이름 붙이고 특별 교육을 그렇게 시켰습니다. 네. 지금 특별교육은 전화를 보면 그 외부 용역 그 용인들이 하시는 게 맞죠? 천호동에서는 청소한 분이 두 분이 계셔요. 여자분 두 분이 계셔서 거기서 PTA인지 뭔지 거기서 와서 화장실 뭐 또 뭐, 이런 처음은 특별교육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는데 자, 1번 질문하신 선생님 자, 이제 또 공개 누가 질문하셨나요? 아, 네, 또 궁금하신 거 아니, 이게 번호순으로 네. 공평하게 똑같이 시키려고 저는 하고 있는 거 네. 공정하게 하는 것 때문에 쉽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공정하게 시키는 거 청소를 똑같은 날 일주일에 일주일 한 달이나 한 달 이렇게 공정하게 나누어 주고 싶어서 네 주번이 날짜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 그럼 오늘 드림팀이 좀 도움이 되시려나? 학기 초과 지나가지고 다 2학기 때 이게 줄을 나누고 한 학기가 딱 맞더라고요. 네. 1년치를 저도 다 해놨는데. 벌써? 네. 수정하신 거예요. 애들은 뭐 합리적인 생각하면 뭐 받아주시면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이렇게 평점 주시는 거를 네. 그 이렇게 생각에 기록해 주시는 그런 차별상에는 네. 별도로 아이들한테 다른 보상은 없으신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평점 주는 점수가
넌 평점을 두 사람으로 기록한다는 자체가 애들한테 시키게 보면 애들 엄청난 사실을 받는 거예요. 중학생인데요? 네, 중학생. 초등학생들도 생활이 어렵고 부담심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활이 어렵고 결국 어머님들한테 가잖아. 그리고 저는 또 지방에서 끝나는 선생님들 가정에 쪼아쪼아 쓰시니 저는 그거 안 했어. 그냥 이번에 방학이니까 특별한 얘기. 가정통신문 카페에서 가정통신문 검색하시면 그 여름방학 때 가정 단일일만 하는 가정통신문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저는 학교에서 가정으로 딱 한 분이 왔어요. 가정통신문은 생활기록부 4번으로 대신합니다. 그 한마디 쓰고 생활기록부 4번 다 출력해서 같이 스탬프로 찍어 딱 그러면 애들이 자기의 기본할 것 평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하더라고요. 나눠주면 성격은 비교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이 비교가 뭐냐면 기본할 것 평가 이용은 지내는 게 서로 막 보고 또 비교하고 나는 비교 안 했으나 애들 스스로 비교하더라고. 그래서 소정의 선발 상당히 걸어. 더 큰 게 실리잖아요. 연파요구의 학교장사 모범상 제도입니다. 주세요? 모범상 어떻게 주세요? 주세요 그냥. 다섯 개 영역. 다섯 개 나이 네. 하시는 거 지금 어떻게 선발하시는 거? 작년에 저희들 이제 연파 네. 인재상이 만들어졌어요. 네. 지금 자세히 잘 모르는데 독서 다독상이라고 이제 다섯 개 영역에 상을 받으면 연파 인재상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학급에 우리가 그 네 개 학교마다 네 개 상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잘못된 방법인 것 같지만 그 임원 중심으로 주었습니다. 학생 동의를 얻어서 회장, 부회장, 선생한테 상을 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들었습니다. 네. 애들이 뭐 회장, 부회장이 워낙 또 신망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공사활동도 나서서 많이 했을 거고 그래서 뭐 회장, 부회장을 줘도 애들이 그렇게 큰 뭐 저항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주시면. 회장들이랑 다 알고 뭐 어떤 방식으로 주시는 것인가요? 네, 지금 선생님께서 그거 이해해요 어떤 보상은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학급 규칙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지금 게시글 1602원입니다. 1602원 게시글 거기 보시면 저의 학교 운영에 커다란 그 규칙이 1602번에 있어요. 1602번 제도를 운영하고서 이 학교 운영이 소공돌이가 되어버렸어요. 이것도 제가 안을 만들어서 애들에게 공지하고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주고 애들에게 생각해 볼 시간을 줍니다. 이거를 그래서 절차를 밟아서 학교 규칙으로
이건 뭐 링크가 여기 밑에 있는 링크는 지금 링크가 깨졌는데 이건 제가 나중에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서 선생님 보시고 궁금하신 거 질문 주시면 지금 하실 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